자, 반갑습니다. 화성시 1타 강사 현우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화성시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 동탄, 집값, 테슬라가 왜 나와? 뉴스를 봤는데 화성시가 2023년 출생아 수가 전국 1위래. 전국 1위. 왜 전국에 그렇게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화성시가 1위일까? 얘기해봐. 이쁘고 잘생긴 남녀가 많다. 누나 있어? 사진 봐봐, 사진. 어머니 말고. 자, 이제 그러면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작년 기준으로 2023년 대한민국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래. 굉장히 낮은 수치지. 최하위를 또 기록했대. 근데 화성시는 어떠냐? 합계 출산율이 0.98명. 출생아 수가 6,700명이라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또 화성시가 셋째 이상 출생아 수가 1위래. 3년 연속.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국에서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난 지역이 바로 여기 경기도 화성이라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비결이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오늘 화성시 출생아 수 1위 비결에 대해서 너희들에 대해 알려주려고 해. 출생아 수 1위 비결 탑3. 첫 번째는 출산 지원. 쉽게 예를 들어보자. 자,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돈이 더 들까 안 들까?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는데 당연히 돈이 더 들겠지. 젊은 부부들이 사실 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출산을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화성시는 지원 대상 지원금을 아끼지 않는데, 원래 셋째아부터 지원하던 출산 지원금을 첫째아부터 지원한대. 자, 첫째, 둘째는 안 힘들게 키우냐고. 첫째 아이부터 지원을 해준다는 거야. 심지어 둘째, 셋째, 넷째 갈수록 100만 원씩 늘어. 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나오면 더 느냐고? 뭐 10명 이상 나오면 사실 가족 유튜브라는 게 맞아. 자, 이것만 해도 대박인데 여기서 끝이냐고? 아니지. 쌤이 힌트를 좀 줄까? 첫 만남은 지하 왜 나가니? 쟤 원래 나가는 애니? 두 번째 지원 정책은 뭐냐면은 첫 만남 이용권을 200만 원이나 지원해준다는 거야. 엄청난 지원 정책인데 여기서 끝일까 아닐까? 아니지. 다자녀에 관한 건데 보통 이제 몇 명부터 다자녀라고 얘기할까? 3명, 4명, 8명은 유튜브 하라니까.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3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화성시는 2명으로 확대를 했다는 거야. 자, 이제 2명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으로 화성시가 출생아 수 1위를 달성했을까? 출산 지원 정책에 이어서 두 번째는 안정적 일자리. 삼성, 현대, 기아, 뭐 한미약품 등. 화성시는 이제 기업도시란 얘기지. 갑자기 기업도시가 왜 나오냐고? 어떤 부부나 연인들이 출산을 계획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진행이 돼? 데이트도 하게 되고 사랑도 하게 되고 이제 같이 이제 집에 살게 되면서 그날 밤에 이제 왜 이런 얘기할 때는 다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경제력이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거지. 좀 안정적인 일자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화성시는 그게 많다는 거지.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많은 지역들은 출산율이 대부분 높아. 그리고 화성시는 그냥 일자리만 많은 게 아니야. 뭐 지역 내 총생산 GRDP 전국 1위, 뭐 제조업 채수 전국 1위. 그러니까 그냥 다 1위라는 거야. 맞아. 얼마 전에 체육대회. 체육대 1위 했더라. 박수 한번 줘. 자, 이렇게 지금 지표만 얘기를 했는데도 저 뒤에 봐봐. 얘들아 봐봐. 입이 떡 벌어져 있잖아. 자는 거라고? 던져서. 자,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는 화성시가 당연히 출산율도 오르겠지.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세 번째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알지? 그러니까 좀만 더 집중해봐. 지원금 주는 거 좋아. 일자리 있어서 돈 많이 버는 거 좋아. 그런데 요즘 너무 바쁘잖아.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거지.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다함께 돌봄센터, 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도 화성시에는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워준다는 거지. 화성시장님이 같이 키우냐고? 나가서 세수하고 올래? 너희 그거 알아? 한 아이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할까? 자, 이렇게 얘기해봐. 적금 통장, 그치 필요하지. 카시트, 너 책 좀 읽었구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 품앗인 거지. 화성에는 가족 품앗이라는 게 있어. 두세 가정이 모여서 이 시간이 안 될 때 다른 집 부모님들이 시간이 되면은 아이들 같이 등하교도 시켜주고 또 아이들끼리 같이 모여서 놀이도 하고 뭐 활동도 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함께 육아를 하다 보니까 육아 스트레스도 줄어든다는 거야. 굉장히 괜찮은 거지. 자, 이거는 화성형 아이 키움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들 잘 기억하고. 자, 그다음
아, 이거는 내가 정말 적극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마트나 백화점 가봤니? 장난감 진짜 비싸. 근데 너희들도 알잖아, 장난감을 10년 20년 막 오래 쓸 거야? 그때 잠깐 쓰고 또 조금 지나면 이제 버리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야, 그치? 다 이럴 때는 정말 이렇게 렌탈하고 반납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아, 당이 왜 나와? 유튜브 그만 봐. 화성시에는 장난감 도서관이 세 곳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많은 혜택을 한번 누려보라고. 자, 이어서 이제 화성형 휴일 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평일에 아이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은 서울에도 뭐 제주도에도 부산에도 가면 다 있을 거라고. 근데 휴일이나 공휴일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느냐,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방에 가족 약속이 잡히거나 그럼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를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어디 있을까? 그렇지, 화성시에는 있거든. 자, 화성시 출생아수 1위 비결 탑3 오늘 너희들이랑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모자 보건교육, 가정양육 추가지원, 영유아 성장발달지원, 이거 다 설명하면은 너네 집에 오늘 못 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약간 그런 것 같아. 화성시에 살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편의시설들도 굉장히 많고 도로도 잘 돼 있고 이렇게 다 좋다 보니까 출산율이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자, 그럼 자세한 거는 화성시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끝!